프랑스 인상파화가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르누아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로서 여성의 육체를 묘사하는 데 특수한 표현을 보였으며 풍경화에도 뛰어났습니다. 1883년작 Dance in the City. 1882년에서 1883년작 Dance in the Country. 1883년작 Dance at Bougival. 1882년작 Bathers Sitting on a Rock. 르누아르는 1841년 2월 25일 중산층인 아버지 테일러와 어머니 심스트레스 사이에서 센트럴 프랑스에 위치한 도자기로 유명한 고장 리모지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5살 되던 해에 파리로 이주하게 되며 13살 되던 해 르누아르는 크리스천 브라더스 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유명한 도자기 공장인 리비 브라더스에서 페인팅을 배우며 접시와 티팟 등의 페인트하는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저녁에는 아트스쿨에 다니며 19세기 중반 르누아르는 그의 성장기 대부분을 파리에서 보내게 됩니다. 1858년 리비 브라더스가 문을 닫았을 때 17살이던 르누아르는 윈도우 블라인드, 커페이 미러, 팬, 램프 등의 와토, 프레거너드, 부커 등 18세기 로코코 페인터들의 그림들을 카피해 페인트하는 일을 해가며 고학을 하게 됩니다. 르누아르는 이와 같이 올드 메스터들의 그림들을 카피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시간 내는 대로 틈틈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 이들의 그림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로코코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은 후에 르누아르가 페인터로서 성공을 한 이후에도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르누아르는 21살 되던 해인 1862년 에골 데 보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4월에는 아카데미 오브 스위스 페인터에서 찰스 글레어에게 정식으로 파인 아트를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며 그곳에서 알프레드 시슬리, 프레데릭 바질, 클로드 모네 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카데미에서 배우던 당시의 콘템퍼러리 스타일들의 그림들은 당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이 아닌 역사나 신화를 소재로 하는 아카데믹 트레디션에 의한 사이즈가 크고 다크한 톤의 그림들이었으며 때문에 살론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들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르누아르의 초창기 작품들은 라이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 당시 그가 그림을 배우던 찰스 글레어 선생의 아카데믹한 스타일보다는 오히려 동료 아티스트인 클로드 모네의 영향을 그리고 컬러 트리트먼트는 당대 로맨틱 아티스트인 유진 델라크로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20대 중반의 르누아르에게 아티스트 주 슬래커는 그의 퍼스널 라이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 슬래커의 미스트리스 클레망스 트리오 가사는 말롯의 르누아르를 살게 하고 곧 그녀의 17살 된 여동생 리스는 르누아르의 미스트리스가 됩니다. 리스는 그의 페이보릿 모델이 되며 그녀는 작품 위먼 오브 알지의 모델을 끝으로 1872년 알코테크와 결혼해 떠나게 되고 그 후 르누아르와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1867년 26살의 르누아르는 살론 주얼러들의 취향에 맞춰 신화를 소재로 한 사냥의 여신 다이애나로 묘사한 리스를 모델로 한
가티스 오브 더 헌트로 바리살론에 출전하지만 입상하지 못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 이듬 해인 1868년 27살에는 대담한 브러쉬 스트로크와 강렬하고 밝은 이미지로 이스큐트한 미스 윌 파라솔로 다시 출전에 입상하며 2년 후 1870년 29살에 윈 오브 알지에로 살론에 입상하게 됩니다. 1860년 후반 아티스트들과 지식인들이 아티스틱 이슈를 토론하기 위해 카페 게부아에 모여 와인을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예술 방법론에 대해 토론을 했으나 레누아르는 아티스트들이 할 일은 아트를 창조하는 데 있지 말로만 이론을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동료 아티스트들의 카페 게부아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1869년 여름 당시 28살의 레누아르는 로빈시엔, 그의 부모 집에 머물며 클로드 모네는 그와 가까운 상미셸에 거주하게 되며 그 기간 동안 모네는 너무 가난해서 레누아르가 그의 어머니의 방을 몰래 훔쳐다 모네에게 준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네 강변에 인기 있는 해수욕장인 라글레니에 나란히 앉아 함께 미술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그림들은 페인트를 붓으로 섞지 않은 언믹스드 컬러를 사용했으며 보다 대담하고 투박하고 거칠은 디테일이 결여된 단지 경치의 인상만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그린 라글레니의 1869년 해수욕장의 여름은 인상주의 그림의 탄생에 진기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듬해 1870년 7월 프랑코 프러시안 전쟁이 일어나자 모네는 런던으로 피신하고 프레데릭 바질은 분해에 나가 전사하게 됩니다. 르누아르는 기마병에 입대한 다음 프랑스 남부에 배치되며 병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르누아르는 1년 후인 1871년 전쟁이 끝난 후 파리로 돌아오며 1871년 3월 18일에서 5월 28일 두 달 기간 동안 르누아르는 세네 강변에서 페인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커뮤나르가 그를 스파이로 오인해 커뮌 리더인 라울리골트가 바로 자기가 전에 도와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르누아르를 세네 강에 밀어넣을 뻔했습니다. 아나키스트와 마르시스트가 갈라지기 전까지 존재한 파리스 커뮌은 프랑스가 프랑코 프러시안 전쟁으로 패배한 후 파리에서 일어나는 소요 때문이며 소요는 주로 전쟁의 참패에 따른 프랑스 중산층에서 늘어나는 불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1871년 전쟁이 끝난 후 세틀먼트로 프랑스는 알자스와 로레인 일부 지역을 러시아에 내주어 독일의 일부가 됨으로써 나폴레옹 3세와 세컨드 프렌치 엠파이어의 몰락과 함께 프랑스는 제3공화국을 맡게 됩니다. 그 후 독일 점령하에 있던 알자스와 일부 로레인 지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19년 6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다시 프랑스에 돌려주게 됩니다. 1871년 파리스 커뮌 사건이 있은 후 1874년 당시 르누아르는 33살일 때 앞서 언급한 주스 레커와 그의 가족들과의 10년 동안의 우정이 끝나게 됩니다. 르누아르는 그동안의 단체에서 받던 도움은 물론 그동안 폰텐블루 근교 프로퍼티에 머물며 숲속 경치를 그리던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페이버릿 페인팅 로케이션을 잃게 됨으로써 그의 그림의 주제도 뚜렷하게 바뀌게 됩니다. 1881년 당시 40살인 르누아르는 알제리아 여행 후 유진 델라크루아의 인연으로 알게 된 디에고 발레스케즈의 작품을 보기 위해 마드리드로 가며 그 후 후기 르네상스화가 티션의 메스터피스와
라파엘의 대작들을 보기 위해 이태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881년 1월 15일에는 팔레모 시실리에 사는 작곡가 리하드 바그너의 집을 찾아가 만나며 레누아르는 바그너의 초상화를 단 35분 만에 그립니다. 같은 해에 르누아르는 폐렴에 걸려 6주 동안 알제리에서 회복을 위해 휴양을 하나 그 당시 폐렴으로 그의 호흡기 질환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1883년 42세에 르누아르는 건지에서 여름을 보내며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5점 이상의 그림을 그립니다. 건지는 해변, 절벽, 베이, 숲, 산 등의 다양한 풍경을 갖춘 잉글리시 채널의 채널 아이어런드의 하나입니다. 르누아르가 몽마르뜨에 사는 동안에는 수제인 벨라도르 모델로 썼으며 그녀도 당시 리딩 페인터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1887년 퀸 빅토리아 골든 주블리에는 여왕의 친지인 필립 리츠버그의 부탁으로 프렌치 임프레셔니스트 페인팅에 그의 그림들도 여러 점 기증하게 됩니다. 1890년 49살에 르누아르는 동료 아티스트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아이린 빅토린 샤리고트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1881년 런칭과 볼팅 파티의 모델이었으며 르누아르는 그녀와의 사이에서 1885년 44살에 아들 피에르를 얻게 됩니다. 결혼을 한 이후 르누아르는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유모이며 아이린의 사촌인 가브리엘 레너드 등의 일상생활과 패밀리 라이프 등을 그렸습니다. 르누아르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장은 영화 제작자였고 피에르는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1892년 51살에 르누아르는 류머티즘 관절이 진전되기 시작하여 1907년 67살에 기후가 따뜻한 지중해 르콜레스로 이사를 합니다. 르누아르는 휠체어를 탈 정도로 그의 관절염이 심각하게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20여 년 동안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그의 손은 변형되기 시작했고 그의 오른쪽 어깨 앵키로이시스는 그의 페인트 테크닉의 어댑터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의 류머티즘이 심각할 때는 그의 마비된 손에 브러쉬를 붙들어매고 페인트를 칠했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브러쉬를 손에 갖다 놓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자신이 브러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았던 사진은 피부의 염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르누아르는 올드 메스터들의 그림들과 함께 걸린 자신의 그림을 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해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돼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빼앗은 독일 남쪽 알자스와 로레인 지역을 불란서로 돌려준 해인 1919년 12월 3일 7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프랑스 인상파화가 피에로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자료 형상이 세계 최고급 프랑스 이태리 가구 전문 갤러리 아라베스크 제공입니다.